예, 안녕하세요. 워렌 버핏을 꿈꾸며 주식투자 실전편 저자 김영우 원장입니다. 주식투자 이젠 배워자자는 슬로건으로 2020년 1월에 여의도 금융주식과 여의도에 제1호 증권학원을 설립한 이후로 지금 벌써 3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뭐 옛날 하나생명에 한 18년간 근무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정년퇴직한 선배들이 좀 네. 화려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네. 무엇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주식 공부에 매진해서 전업투자자 또는 뭐 시중에 라이브 전문가도 활동하다가 우리나라 최초 증권학원을 설립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뭐 SBS 비즈라든지 매일경제TV라든지 서울경제TV 등에 뭐 꾸준히 출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출간한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 이제 배워자죠. 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촬영을 네. 했었죠. 뭐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새로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작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 이제 배워자는 주식투자에서 처음과 끝 시종을 가늠하는 네. 얕고 넓게 다룬 책이라면요. 이번에 출간한 워렌 버핏을 꿈꾸며 주식투자 실전편은 좀 정말 실제 주식투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상세하게 다룬 주식투자 교본이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예. 네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요즘에 그때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학원 분위기 어떤가요 요즘에? 학원 분위기는 이제 네. 저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는 작년 6월 이후를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네네네. 코스닥은 작년 8월 기점으로 네. 코스닥은 작년 8월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증시가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네. 학원 분위기는 일단은 이제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면 네.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네. 너도 나도 주식을 배우고 싶다는 그쵸. 관심이 커지는데 지금 이제 하나둘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으니까 문의 전화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네. 뭐 그전에 다니시던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기가 물을 만난 듯 네네네. 무슨 말인지 하면 이 하락장이 무슨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이렇게 하냐면 주식을 배운다는 것은 하락장을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그쵸. 이걸 이제 저랑 같이 겪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락장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저는 이제 하락장이 내려오기 초입에 이제 현금 비중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점에서 네. 새로 매수하는 방법 네네. 그리고 또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꺾이면 또 팔고 뭐 이런 걸 반복하면서 급락장에도 계좌가 조금씩 늘어나는 네. 이런 거를 실제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 기존 수강생분들은 문제가 없고 수강 문의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 하락장에서 이제 그 같이 경험을 하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주식을 배운다 그러면 이제 주식 책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뭐 이렇게 보면 상황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 적용이 잘 안 돼요. 대입이 잘 안 돼. 시장 상황이 막 수시로 변하잖아요. 이게 많은 일들이. 그때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장의 손실은 좀 최소화하고 반등장에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반복하면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그 현재 이제 증시가 이제 조금 갈 길을 잃고 지금 뭐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하락을 대부분 예상하시는데 지금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예, 지금 이거 촬영하는 기점 이후로 이게 유튜브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에서는 이미 9월 FOMC 회의가 끝났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참석했던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라 그러죠. 네. 점을 찍는 게 나오는 건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는데 막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한 오조로 발언을 몇 번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뭐 당연할 듯하고요. 심지어 시장에서는 1.0%포인트 금리 인상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확률은 좀 작고요. 작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프로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앞으로 이제 터미널 레이트 그래가지고 터미널 네. 금리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얼마까지 올릴 네. 수 있는 거야 그쵸.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4.5%냐 또는 6%냐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네네.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터미널 레이트인데 그거에 네. 대해서 네. 파월 연준장이 발언보다는 그게 점도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네. 최고 금리 고점, 네, 네, 네. 기준금리 고점 부분에 나올 수 있어서 네. 이번에는 특히 이제 점도표에 관심이 많이 쏠릴 거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쯤 되면 이미 결과가 나온 뒤니까 또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자면. 네, 네, 네. 그 터미널 레이트, 터미널 금리가 얼마가 됐든 간에 네. 불확실성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증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네.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불확실할 때 리스크가 그쵸, 위험한 그쵸. 거야. 그쵸, 근데 그쵸. 확실해. 그러면 각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그래 기준금리, 터미널 금리가 거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비를 하고 하면 되니까 그쵸.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니까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다 보면 네. 이번 그 9월 FOMC 회의가 끝나면 네. 증시가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네. 반등을 하지 않을까요? 반등 여지가 있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많은 분들, 특히 개미 투자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넣을까 말까 고민 하나 넣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네. 그 2020년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네. 2020년부터 이제 팬데믹 이후 주가가 급락, 역사적인 급락하다가 V자 반등을 하면서 네. 이제 동학개미 운동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네.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네. 그 외국인 기관들은 네. 이제 그 당시 6만 원 돌파하면서 네. 외인 기관들은 매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개인들은 그때 네. 으쌰으쌰하면서 동학개미하면서 그쵸. 사기 그쵸. 시작한 거야. 네. 그래서 9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저한 페이스북 친구가 페이친이 네. 제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그때 9만 원대였어요. 네. 2021년 1월 초경에 뭐 10만 전자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외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매수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네. 했더니만 아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종목인데 네, 최고 우량주인데 네. 뭐 무슨 있겠어요 네. 자기 더 산다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저한테 질문한 겁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그쵸. 질문한 네. 거지 그쵸, 그쵸. 정확한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었던 네, 그쵸, 거죠 그쵸. 그러고 또 그 당시에 저랑 오랫동안 네. 이제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이제 저랑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계신데 네.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네. 주식을 절대 안 하실 분이 네. 아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로 이제 하염없이 떨어졌죠. 이제 5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6만원이 깨졌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쵸. 네, 그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하게 사상 최대 실적인 주가가 사상 최우치를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주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외국인 투자자는 뭐 미국 자금이 한 40% 이상 되고 유럽 자금, 뭐 중동 자금, 중국 자금 네. 이렇게 전 세계 자금,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금들의 큰 포지션은 네네. 환율에 베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환율도 무시할 수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최고 종목인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최고 종목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있는 우량주 중에 그쵸, 하나인 거예요. 하나, 네.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한국이 환율이 하락할 때면 환차익을 잃기 때문에 한국 비중을 늘려가는 거고 네.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 비중을 줄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1달러를 가져와서 1,000원을 바꿔서 주식을 샀어요. 네네네. 근데 얘가 900원이 된 거야. 네네. 그럼 1달러로 1,000원을 바꿨는데 900원이지만 팔아도 1달러를 바꿔갈 수 있는 거 이익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 입장에서는 그게 예상되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을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을 샀는데 네. 1,100원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1달러를 바꿔 가려면 1,100원어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지난번에 1,100원에 샀던 게 지금 1,400원을 줘야지 1달러 바꿔 가는 거잖아요. 그쵸. 외국 입장에서는 환차손.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는 외국인이 자꾸 주식 비중을 낮춰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 네. 그냥 아무것도 안 사죠. 코스피 200 안에 든 종목 중에 네. 유동성이 큰 황금성 자기들이 팔면 쉽게 달러로 바꿔갈 수 있는 네. 그런 종목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우량 주겠죠. 근데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많겠죠. 네네. 근데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가는 거죠. 야. 그러면 6만 원대부터 삼성전자를 9만 원까지 올린 건 외국 기관 팔 때 개인들이 올렸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뭐 저기 한 거 아니고 그냥 개인들만 굉장히 네.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네. 제 예상을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미국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이게 단기간에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주요 6개국의 상당 비중이 유로와 파운드와 스위스와 이렇게 유럽 관련된 화폐들이 밑에 깔려 있고 거기에 네. 당연히 뭐 엔화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네, 네. 비중이 작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네. 천연가스가 막 10배씩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고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올 겨울에 12월 달쯤에 유럽의 연합에 있는 국가들의 천연가스 가격은 네. 가구당 뭐 월 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안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원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한동안은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그 실적과 상관없이 일단은 환율이 좀 떨어져야지만 그렇죠. 여지가 있겠네요. 좀 예, 반등의 여지가 예, 있겠네요. 예, 예, 이게 그렇죠. 그전까지는 환율이 좀 떨어지면 네. 외국인이 매수자가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또 가장 많이 그렇죠. 빠르게 사겠죠. 네네네. 네. 그때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 삼성전자를 사면 수익을 좀 크게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럼 지금 사서 물린 사람들은 네. 환율이 떨어질 즈음에 그때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는 적절치 않죠. 네, 환율이 뭐 뉴스를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아, 이때쯤이면 이제 환율이 네. 내려갈 것 같다 안정을 찾아갈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하든지 또는 그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 삼성전자 나올 때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뭐 반도체 포화 이런 얘기 나오긴 하잖아요. 이런 것보다도 더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주식은 네. 그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과거에 보면. 네네.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제 배우사제 그 내용이 나와요. 네. 외국인과 네. 코스피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은 매도하고 코스피는 하락하고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서 코스피는 상승하는 네. 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환율이 내려가야지 환율이 네. 그 상관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야지 외국인이 네. 매수를 하고 나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올라갈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반도체 관련 산업이 네. 하반기까지는 또 비수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 반도체 지수가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 조금 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럼 이게 좀 보면은 지금 뭐 환율이 1,400원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달러를 들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1달러 들고 바꾸면 1,400원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환율이 뭐 거의 정점에 왔다고 치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이 슬슬 들어와서 사야 되지 않나요? 아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네.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 거죠. 그 시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아, 시향 글로벌 시향이 바뀌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 같고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내려가면 그때 우리가 안 알려주지 않더라도 네. 지들이 사는 거죠. 이게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그때 그걸 보고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된다. 그러니까 아직 바로미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흐름에 이제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달러 강세가 지속될 그쵸. 가능성이 많은 네. 거죠.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책에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더라고요. 이게 사실 재무제표 하면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제 치를 떨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확인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재무제표 주식을 이제 매수하기 전에 네네. 기본적 분석을 꼭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 분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게 망할 기업이냐 안 망할 기업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현금 흐름에 흐르면 문제가 있냐. 그래서 네. 전환세채를 발행하든지 네. 유상증자를 하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뭐 네네. 이런 관점에서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네. 뭐 현금 흐름표, 손익계산서, 네. 아니 그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뜯어봐야 되잖아요. 네네. 대체 대주표 안에 재고 자산도 보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뭐 재고 자산이 중요한데 재고 자산을 파악하는데 라이프로 쓰냐 뭐 막 이런 선입 선출법 쓰냐 후입 선출법 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막 설명하는 시중에 전문가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개인이 배워서 그걸 파악한다는 건 좀 무지 어렵고요. 그 모든 걸 하지 않아도 네. 그냥 간단하게 네. 그런 것들을 가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이 초간단 재무제표 체크 포인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자, 제일 먼저 일단 그 모든 증권사 HTS는 FN 가이드라는 걸 제공을 해요. 네. 그냥 그 증권사 HTS 보면 FN 가이드를 네.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네. 거기 종목에 들어가면 왜 제일 위에 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시가총액이 얼마냐 유동주식 비율이 얼마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거기 운용사들이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자산운용사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네. 뭐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한 다섯 업체 이상이 쭉 들어와 있는 네. 종목이다 그러면 네. 일단 그 종목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많다는 거지. 네. 그네들이 그걸 분석하고 들어왔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런 종목을 이제 네. 매수하고 그걸 딱 보는 순간 네. 내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이 기업은 망할 기업은 아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제 체크 네. 확인된 거고. 네. 그다음에 좀 내려가면 이제 그 써머리라고 있어요. 이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네, 네. 못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주식 자기가 샀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그쵸, 의외로 이름, 많아요. 이름 보고 사는 거죠. 그냥. 의외로 네, 많아요. 네. 근데 거기 비즈니스 서머리에 가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언제 상장했고 뭘 만들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최소한 그건 좀 읽어봐서 이 업종이 성장성 업종인지 아닌지 정도는 네.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라고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직전 한 3개년을 해가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요. 네. 그거 보면 이제 거기에 그것은 뭘 보냐면 적자 기업만 아니면 돼요. 거기서 보는 거는 네네네. 그 적자 기업도 한 1년 적자까지는 괜찮아. 네네네. 근데 2년 연속 적자거나 적자 폭이 크다. 적자 폭이 커서 자본 잠식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건 안 하면 되지만 그냥 걔가 흑자 기업이야.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안 봐도 돼.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그 끝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재무 비율에 들어가면 네. 유동 비율이라고 있어요. 유동 비율. 네. 유동 비율이 뭐냐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 부채로 나눈 값. 네네네. 100%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쵸, 그쵸. 빚보다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되니까. 그쵸. 이게 유동 비율이 100%보다 높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 거야. 쉽죠? 네네네. 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많은데 굳이 유상증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아, 그래서 많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 네네네. 그 재고 자산 있잖아요. 네네. 재고 자산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 유동부채,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네. 아. 근데 이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나쁜 거지. 재고 자산이 늘어난 게 반응되고. 그렇죠. 안 팔리면 또. 그래서 같이 보는 게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당좌 비율이라고. 당좌 비율. 네. 그걸 현금성 자산만 평가한 거. 당좌 비율이 한 80%까지 넘는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유동 비율이 100%가 넘고 당좌 비율이 80%가 넘다면 네. 이 기업은 사실 현금 흐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끝났어.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한 가지 있어요. 네네. 아까 여기서 네. 시가총액의 작은 기업들은 자산운용사들이 없는 기업, 아예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예, 낮은 그쵸, 거. 예. 그런 것들을 뭐만 보면 돼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만 보면 되는 거야. 중소형주인데 현금 흐름에 문제 없으면 그건 끝이야 그냥.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컨센서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 보면 컨센서스는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업황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에 대한 뭐 글로벌 시장 업황, 그다음에 이 기업의 경쟁력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내년도 예상 올 12월 예상 매출액, 내년도 예상 매출액, 내후년도 예상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예상치를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각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리포트를 내겠죠. 근데 그거를 평균 낸 거. 그 A란 증권사, B란 증권사, C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을 분석해서 예상 매출액, 예상 영업이익을 평균한 게 컨센서스예요. 네네. 컨센서스에서 보면 뭐가 보면 되냐면 과거는 필요 없어. 네. 과거는 이미 끝났어. 그 뭐 네. 이미 주가의 반은 다 된 거예요. 네.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종목이면 좋은 종목이고 성장성 종목에 그거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거니까 성장하는 업종이니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근데 그것도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이제 보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주사업 목적이죠. 주사업 목적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런데 당기 수익이 뭐가 포함되냐면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일시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 이익을 볼 때는 영업이익을 주로 보는 게 더 적당한 거죠. 그래서 초간단 재무제표 체크 포인트도 이번 책에 제가 종목 발굴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해놓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쓴 그 어휘 김과장에도 세부적으로 나왔으니까 적당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